안녕하세요. 요가 지도자 린다호입니다. 오늘은 퇴근 후에 집에서 간단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요가 동작 몇 가지 함께 보겠습니다. 양팔 어깨 너비, 두 다리 골반 너비로 발끝 세워서 무릎이 불편하지 않게 천천히 배를 편안히 내리고 가슴을 길게 좌골을 드세요. 팔과 다리 계속 단단히 합니다. 내쉬면서 꼬리뼈 안으로 복부를 넣고 갈비뼈를 꽉 조이세요. 숨 마시면서 배를 내리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하늘이로 V자세 다운독으로 가겠습니다. 팔과 다리 단단히, 뒤꿈치 무겁게요. 그대로 오른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전사 1자세입니다. 뒷발 뒤꿈치 바닥에 누르고 앞무릎을 칠까. 양손 바닥 짚고 고요하게 오른 다리를 뒤로 하세요. 뒤꿈치 높게 들고 오른발 뒤꿈치를 안으로 놓고 왼발을 앞으로 양쪽 골반 나란히 하고 전사 1 자세로 손끝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몸을 돌려서 삼각 자세. 천천히 몸을 돌리고 그 다리를 뒤로 뒤꿈치 높게 들고 차투랑가 푸시업. 숨 마시고 그대로 웨이브 코브라로 올라옵니다. 발끝 세우고 엉덩이 드세요. 다운더. 척추를 쭉 펴고 시선 앞으로 무릎 굽혀서 점프해서 앞으로 돌아오세요. 마시면서 멀리 보고 내쉬면서 무릎 굽히고 살짝 상체 들어서 반동 주고 크게 뛰세요. 점프백. 숨 마시면서 몸을 앞으로 무릎 바닥에 마무리 자세입니다. 아기 자세로 오세요. 그리고 편한 숨으로 잠깐 계시면 됩니다.